아, 제가 옥탑은 잘 중계를 안 해요. 저도 예전에 옥탑을 살았었는데 너무 춥고 너무 더워서. 근데 요거는 건물 지은 지가 몇 년 안 된 신축급이라 그나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가격은 500에 45로 나왔고요. 아, 신대방역 근처에요. 정확한 뭐 대략적인 위치는 자막으로 처리하겠습니다. 전자레인지까지 옵션이고, 방은 작진 않아요. 작진 않고 냉장고도 큰 게 들어가 있고, 신발장이 없어서 제가 신발을 여기 벗어놨는데 신발장 이쪽에 조그만하게 신발장이 있네요. 신발장이 그래도 있고, 여기 크기를 재보겠습니다. 그래도 가격 대비해서 크기가 괜찮아요. 여기 이 벽부터, 이 창문 있는 벽부터, 여기 전자레인지 있는 옷장 뒤까지가 3m 욕심 나가고요. 요 창문부터 여기 싱크대까지가 3m 40 나옵니다. 이 문까지가 아니고 요 싱크대까지예요, 이거는. 그리고 화장실도,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, 500에 45로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. 적당한 크기가, 만약에 옥탑만 찾는다고 하면 여기는 이 가격에 괜찮은 것 같아요. 괜찮은 것 같고, 그리고 여기 옥탑에 요 호수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. 요 호수 하나라서 다른 데는 다른 호수는 없고, 이제 옥탑은 옥상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옥상을 보면, 요 방이죠, 요 방? 요 방이고, 여기가 바로 아래가 주인 세대로 3룸이 아마 있을 거고, 거기에 중간문이 있어서 그 주인 세대에 거주하는 분 외에는 아마 올라올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옥탑 공간도 여기 사용할 수 있고 괜찮습니다. 이 정도면.